자, 문제풀이 2강입니다. 2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포스트맨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이랬어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니다. The postman will provide express delivery today. Express delivery 속달인데 속달 해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집배원 얘기하겠죠. 집배원을 뜻하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자, 세일즈는 판매거든요.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요, 영업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영업사원이고요. 핸디는 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나 손으로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잘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주, 손재주가 있는 사람 정도로 볼까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 메일맨이 뭐예요? 메일. 포스트맨이죠. 메일맨하고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메일맨이 이게 집배원이고요. 그리고 그냥 메일맨이라고 쓰지 않고 메일 캐리어라고 해서 집배원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캐리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책에 커리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일 캐리어라고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크래프트맨은요, 크래프트가 손으로 만든 작품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창작을 하는 사람, 즉 장인을 얘기합니다. 장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22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알맞지 않은 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거 너무 쉽죠. 자, how can I? 하고 여기에 돕다라는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돕다에 해당하는 거 help 어때요? 당연히 되죠. assist 당연히 됩니다. support 보조하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provide는 제공하다요. 제공하다 다음에 도움. 이라는 목적어가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돕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provide는 A에게 무엇을 제공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선 맞지 않죠. 그래서 provide가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23번이요. 택배를 찾으려고 한대요. 택배를 찾다가 뭡니까? 어떤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 자, 저는 지금 여기에 택배를 찾으려고 왔어요. 라는 거, 우리가 아마 기본서에서 제첫 번째 유닛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때 뭘 썼냐면, pick up을 썼어요. 기억나세요? pick up. pick up the package 하면 소포를 찾으러 왔어요. 라는 의미였고, 얘랑 같은 걸뭘 썼냐면, 그때 claim을 썼습니다. claim은 주장하다라는 동사지만 보험에서는 보험을 청구하다고 우편 업무에서는 우편물을 찾으러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편물을 찾다지만 찾는다라 find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우편물을 찾아간다고 왔을 때 pickup이나 claim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물건을 내 물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 같은 경우도 함께 쓸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retrieve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회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회수해 간다라는 의미예요. 되찾다. 그래서 이건 역시 택배를 찾다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했으니까 우리는 클레임을 이 중에서 고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Sorting mail can be time consuming. Sorting이 뭘까요? Sort. Sort는 요소라는 뜻이고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리하다, 분류하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분리분류니까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ategorizing이라고 하면 분류를 뜻해요. 분류하기. ing니까. Sorting, categorizing, mail can be time consuming. 시간을 들이는 일이다.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자, 스탬핑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인지죠. 우표 붙이는 거, 우표 찍고. 자, deliver, 배달, 배송이고요. collecting 뭐예요? 원래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으다. 근데 이게 금융 용어에서도 collect를 사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가능해서, 그거는 그 문제 나올 때 제가 더 적어 드릴게요. 자, 뭐 어쨌든 그래서 모으다고요. 우편물을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sorting하고 같은 거 categorizing이에요. 다음 문제. 자, 이번 주에 새로운 소포를 발송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발송을 써야 됩니다. 발송. 다 발송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애매한 애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애매한 애가 있으니까 가장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발송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보내는 것 같지만 We need to 발송 new parcels this week. 이니까 얘네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지고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 우편 업무를 통해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 배송을 한다는, 배송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직접 갖고 가는 거 아니니까 deliver는 안 돼요. We need to deliver 하면 우리가 지금 집배원인 거예요. 아, 우리 지금 배달해야 돼. 이런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발송하다, dispatch, send, 보내다, ship, 발송하다, 보내다, 운송하다. 맞죠? 자, 그래서 2번이 좀 애매합니다. 26번 볼게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우편물을 수거한대요. 우편물을 수거한다라는 얘기는 우편물을 수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으다에 해당하는 collect를 사용을 합니다. collect를. handle은 다루다고요. process는 처리하다죠.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뜻이라서 어떤 정해진 장소에 사람을 자동차에서 내려주거나 아니면 우편물, 아니 편지 같은 것을 우체통 안에 집어넣거나 갖고 가다가 이런 것들을 drop이라고 해요. 여기서 어울리지 않죠? 자, 수거한다라는 말이 필요해서 collect예요. We collect mail at the same time every morning.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우편물을 수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7번에 알맞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고객이 우편물을 수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령한다. 수령한다지만 사실 우리가 찾는 건 이제 받다죠. 받다. 받다. 아니면 회수하다. 아니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편물을 찾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고르면 되겠죠. The customer, 고객이 came to, 왔어요. The mail을 수령하러 왔어요. 자, take, open은 뭐예요? open은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륙하다라는 뜻이죠.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take off 하니까 옷을 벗다라는 뜻도 되겠죠. 뭔가를 떼어낸다라는 의미가 take off예요. get은요, 얻다, 받다 이런 뜻이고요. pick up, 가지고 가다, 따다 이런 뜻이고요. retrieve, 회수하다, 되찾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가능한 단어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8번이에요. 이 소포를 서울로 붙이고 싶어요. 붙이다니까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요, I'd like to 다음에 보내다가 필요해요. 보내다. 보내다에 해당하는 단어 뭐 있어요? 메일도 있고요. 메일이랑 똑같은 말 포스트도 되겠죠? 샌드 가능하고요. 쉽도 가능하고요. 보내다 우리 되게 많이 앞에서 적고 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클레임은 뭐예요? 소포를 찾으러 왔어요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서 들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28번에. 자, 29번. 트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흔적이나 궤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발자국이니까 택배, 배송 추적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된다라고 했죠.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무슨 허브에 가 있는지, 아니면 배송 중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자, is there a way, 방법이 있습니까? to track,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the mail, 메일을 발송물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추적한다 라는 말은 내 택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니까요.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라는 뜻이고 transfer, 이동시키다, 운송하다, 배송하다 라는 뜻이고 deliver, 배달하다 라는 뜻이고 monitor, 감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제일 잘 맞겠어요? 4번이죠? 감시하다.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다니까 감시하다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0번. 우편물에 올바른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네, 알맞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약간 경계성 단어들이 있고 또 우리가 다 배운 단어들을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 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런 연습을 여기서 또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fill out, 기입하다죠. 우리 이거 적기까지 했잖아요. fill in, fill up, fill out 전부 다 기입하다였어요. 맞아요. write 어때요? 쓰는 거죠? 맞아요. put off가 뭐예요? off는 떼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밟아서 떼어낸다. 그러면 불을 꺼버린다 이런 뜻도 되고요. 아니면 밟아서 떼어내는 거니까 무언가 밟다라는 것보다 put 이렇게 저지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진행되는 상황을 저지한다라고 해서 미루다라는 의미도 돼요.
요거 미루다라고 제일 많이 써요. 미루다, 연기하다. 그럼 들어갈 수 없어요. address는 무슨 뜻이에요? 주소. 근데 주소 말고 제가 바로 직전 강의 주소를 쓰다, 겉봉의 주소를 쓰다, 그리고 주소를 써서 보내다 이런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편지 발송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왜냐면 주소를 써서 보내다라는 의미니까. 이거 사전 찾아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자, 어쨌든 얘네는 가능하고요. 풀오프는 안 됩니다. 31번, 이소포에 우표를 붙이세요. 붙이다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붙이다, 부착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시면 attach, stick, affix 같은 단어들이 돼요. 이게 전부 다 무언가를 끈적끈적하게 해서 붙이는 게 이제 스틱인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뒤에다가 첨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맥락이 있으면 그 편지 밑에다가 막 첨부 파일 같은 거 붙일 때 있죠.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붙이다예요. 디스패치는 뭐예요? 패치가 붙이는 건데요. 디스는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발이 땅에 딱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모양이라서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패치는 우표를 붙인다라는 말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발송하다도 되죠. 디스패치 발송하다, 떼어내다, 출발하다. 자, 32번에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야 돼요. I need to, 다음에 this letter in the mailbox. In the mailbox니까 이 메일박스 안에 넣다, 두다가 필요하겠죠. 두다. 두다, 넣다, 또 뭐도가 될까요? 편지함에 편지를 요렇게 편지함이 있으면 요 구멍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래서 떨어뜨리다도 돼요. 이 안에 떨어뜨리다 맞잖아요. 편지 떨어뜨리잖아요. 여기 내 손은 안 들어가요. 그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고르면 drop off입니다. 왜요? drop은 떨어뜨리는 거고요. open은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편지함에 넣다라는 뜻이 drop off에 있어요. 자, send 보내다, manage 관리하다, take 가져가다니까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집배원이 모든 집에 소포를 배송하는 중입니다. 집배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죠? 앞에 비슷한 문제 보고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포스트맨 가능하죠. 메일맨 가능하죠. 메일 캐리어 된다 그랬어요. 쿠리어라고 써도 되고. 디스펜서 뭐예요? 매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캐시 디스펜서 이렇게 얘기하면 ATM의 다른 말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자, 얘가 정답입니다. 없는 표현이에요. 34번에 주소를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하다 라는 말이 뭘까요? 갱신하다. 이게요, 갱신, 개정, 혹은 수정에 관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서 적어드릴게요. 일단 갱신을 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어때요? 데이트 날짜죠. 업, 최신 것으로 계속 갈아치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revise, 다시 고치거나 살아있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가능합니다. renew, 다시 새롭게 한다니까 개정하다 되는 거죠. 다시 저장하다, 가능해요? 다시 저장하다. 아, 왠지 저장한다라고 하니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저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store이라는 건 저장해서 묵혀두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4번에 갱신에 관련한 말은 아닙니다. 정보를 지금 갈아치우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걸 묵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로 갈아치우는 거기 때문에 revise나 update, renew는 가능해져요. 개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amen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같이 알아두세요. 개정하다. 그리고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는 개정이고요. 요렇게. 요렇게는 개정이고요. 완전히 수정, 변경할 때는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이럴 때는 change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alt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맥락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개정하다, 수정하다라는 걸 찾아보시면 이런 단어들도 나와요. 그래서 change나 alter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correct, 원래 있던 걸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correct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correct도 가능해지고요. 아니면 뭔가를 이제 다시금
구축하는 거니까 리모델, 리모델 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 변경에 해당하는 것도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정도 이제 봐주세요. 어쨌든 계정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애들은 얘네들입니다. 35번에요. 제 택배를 찾고 싶어요. 찾고 싶다 뭐예요? Pick up, claim, get. 또 뭐도 있다고요? Retrieve. 자꾸 나오니까 외우겠다. 그죠? 자, rest는 뭐예요? 영수증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죠. 36번 가볼게요. 저는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편지 자료를 분류합니다. 분류가 또 나왔어요. 그죠? 자, 우체국 업무에 보면 이제 sorting에 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분류에 해당하는 단어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sort. 이게 이제 요소 요소별로 해서 바꾸는 거고요. 앞에서 했으니까 category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categorize. 요것도 되고요. 아니면 class가 각각의 이제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classify. 요렇게 해도 분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니면 각각 이제 분리하는 것도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separate라는 동사를 써도 분류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어요. sort가 있는데 assort라는 단어도 씁니다. assort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sort s 두 개예요, 여러분. s 두 개예요. 오자. 자. 네. assort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모원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자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즉 정리 정돈을 하는 거거든요. 정돈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arrange도 있고 organize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리 정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include 무슨 뜻이에요? 포함하다, 포함시키다, 안에 들어가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include는 분리하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넣고 I sort, I arrange, I organize through a stack. stack은 자로를 의미합니다. 자로. a letter, 그렇죠? before the end of, 뭐뭐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the end of my shift. shift가 뭐냐면 변경이라는 뜻이거든요. change예요. 교대 근무를 할 때, 교대 근무를 할 때 shift를 써요. 다음 사람이 오기 전에. 그래서 내 근무 시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교대를 할 때. 이 근무 시간 전에, 근무 시간 끝 쪽에 가면 막바지에 편지 자료를 분류합니다. 이런 문장이 됐죠. 자, 37번 볼게요. 이소포를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겠어요? 다루다라는 얘기는 곧 어떻게 취급해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다루다 혹은 취급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죠. 랩은 뭐예요? 포장하다요. 포장하다. 랩은 포장이에요. Could you please, 다음에 this package with care, with care를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럼 조심스럽게 취급해주세요. 다뤄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어요? 핸들 있죠. 핸들. 매니지 관리하다 다루다.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요. 가끔 가다 보면 deal in도 써요. deal with는 어떤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 자체를 다루는 거고요. deal in은요. 어떤 품목 같은 것을 뭐 이 가게에서 다룬다, 취급한다 이렇게 쓸 때 그 취급에 관련한 말들로 주로 씁니다. 어쨌든 deal이 다루다이기 때문에요. 뒤에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다루다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treat를 써요. treat. 그래서 어떻게 다루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안 쓴 게 뭐가 있을까? work. 이것도 작용하다지만 이제 다루다라는 걸로 쓸 수 있고 manipulate 하면 보통 조작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손대다, 어떤 식으로 취급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같이 있어요. 자, 이게 진짜 메인적으로 쓰는 거고요. deal in처럼 conduct는 행동하다, 수행하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다뤄준다라고도 할 수 있어서 대용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conduct가 가능하다면 carry도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carry on 이렇게 carry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준다 해서 accept나
take를 사용해도 물건이나 어떤 상황을 다루다, 취급하다 라는 뜻은 가능해요. 뭐 어쨌든 직접적으로 소포를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라고 하면 얘네들이 제일 많이 쓰일 거고요. 그 소포가 목적어니까 어떤 상황을 다룬다, 취급한다 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다 가능합니다. 동의어를 자꾸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기에 얘네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아쉽잖아요. 출제자가 여기서 골라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분류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요거는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38번. 택배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조회할 수가 있나요? 이런 얘기예요. 들어갈 수 없는 말 골라야 되죠. 아는 거. How can, 그리고 how can, 아이가 빠졌네. How can I 다음에 The shipment of my package online, 온라인에서 택배 배송 상태를 조회합니까? 이거죠? Trace, 이거 무슨 뜻이에요? 추적하다. 그죠? 추적하다. Monitor, 감시하다. Optimize, 이거 낙관하다잖아요. Track, 추적하다. 전부 다 추적하다, 쫓다의 뜻을 갖고 있지만 얘는 낙관하다 하기 때문에 3번 될 수 없죠.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 동의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39번 볼게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합니다. 통화를 이제 빈칸에 넣어야 되죠. Most European countries,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use, 이용합니다. A single, 단일 통화를.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합니다 했어요. 통화하니까 돈이에요. 돈. 돈. 통용되는 돈이에요. 자, money 쓸 수 있겠죠. currency 무슨 뜻이에요? 통화라는 뜻이요. deficit 무슨 뜻이에요? 결핍. 결손이라서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적자고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장애가 됩니다. 그 deficit 모자름이란 뜻이에요. Legal tender, 기본서에서 배운 단어입니다. 법정화폐라는 뜻이죠. 법정화폐.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없는 거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이요. 비용은 그 사람에게 송금하세요 라고 합니다. 송금하다라는 표현 지난 시간에 많이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만 볼게요. Please, 그리고 송금하세요 이거요. 송금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때 remit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뭐가 가능해요? 보내다. 보내다 다음에 돈 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 누구누구에게 어떤 계좌에 아니면 은행에 이런 단어가 뒤에 이제 장소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송금이 된다고 했죠. Transfer, 이동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동, 그래서 운송, 배송 이럴 때 쓰는 단어였는데 목적으로 돈을 쓴다, expenses, 비용이잖아요. 돈을 쓴다, 가능하죠. 송금이 됩니다. send 보내다죠. send money to 누구누구에게 보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얘도 돼요. wire 전송하다죠. 돈 전송하는 거, 돈 보내는 거 가능하죠. 송금입니다. translate는 왜 안 되냐면 translate는 번역하다예요. 언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앞에서 적은 것들 한 번쯤 보세요. 아, 다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이럴 때 또 한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오답 정리도 되죠. 자, 40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강좌에서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뱅킹에 관련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요것들 필기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